단돈 4만 원으로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되는 거야. 궁금해? 궁금하지? 아 진짜 아니 아 이거 서로 다르게 하셔야 돼요. 아니 이거 너 나 진짜 계획을 세워야 돼. 2024년 나 손민수 때문에 사람이 좀 바뀌었어. 어떻게? 아 진짜 피가 계획이 짜게 싫어. 왠지 알아? 계획을 짜봤자 손민수와 함께면은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. 나는 계획을 짜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내가 이제 10년을 짜다가 너들이나 짜. 이번 12월에도 내가 아쉬운 게 2013년에 앞부분에 세웠던 계획을 내가 몇 개나 지켰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더라고. 그래서 2024년은 올해 12월에 체크하려고. 손민수 정신 차려. 나 근데 이 컨텐츠가 사실 막 뷰 이걸 떠나서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는 꼭 하나 했으면 좋겠어. 이거 먼저 얘기하면 안 돼? 그래. 임나라가 이번 2024년 잠깐만! 이게 중요한 거야. 얼마? 왜냐면 단돈 4만 원으로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되는 거야. 이거 지금 우리만 알려줘. 궁금해? 궁금하지? 알려줘? 네. 안 돼. 그냥 맨입으로 안 되지. 이거 진짜 내가 사랑하는 엔조잉이니까 공개하는 거. 아 오케이. 엔조잉 꿀팁이다. 공개해요. 해줘. 할 거잖아. 아, 하지마. 공개하지마. 아 알았어. 꺼내. 하지마. 아, 꺼내. 아 안해. 공개하지 말라고 나 할 거면서. 꺼내. 2024년 우리 엔조잉 민수라라 집에 도입한 아주 신박한 제도. 짜잔. 특수 제약됐어요. 또한 은행 이자보다 세요. 주식 비트코인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거. 바로 행복 적금입니다. 와 들린다. 실망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. 부자면 뭐해. 마음이 행복해야 돼. 엔조이 행복 적금. 이 아크릴이 4만 원이라니까. 아이고야. 포스트잇과 펜 사는데 2,000원을 투자했어요. 어 좋아. 자 민수는 노란색을 했고 나는 핑크색. 각자의 색깔을 정해. 그냥 막 딱 달라도 돼. 아 진짜 아니. 아 미안해. 가지마. 아니. 너 나 진짜 안 해. 한 번만 더. 네, 아니 너무 친절하다. 색깔은 알아서 하겠지. 여러분 커버리기 때문에 색깔 서로 다르게 하셔야 돼요. 어떤 사람은 빨간색은 음식, 파란색은 사람, 노란색은 환경 이렇게 다 적이는 사람들도 있다고. 이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왜 못하게? 왜 못하게? 붉은색? 이럴 줄 알았어. 우리 에피소드가 보세요. 이게 행복 적금이라고 자기 색깔 포스트잇을 꿈이? 아니 이거 아니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건가요? 여기에 행복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우리 어디에 놨냐면 문 앞에 놨어. 잘 보이는 데 놔야 돼. 맨날 볼 수 있게.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. 근데 내가 행복을 모르는 거야. 아 그 지금 안 돼. 그래서 사람은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려줘야 된대. 그래서 1년 동안 행복할 때마다 이거를 적어서 자 제가 최근에 썼어요. 1월 17일 이연복 셰프님 멘보샤를 눈을 보면서 먹었어. 그럼 내가 행복했잖아. 네. 이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자 이렇게 넣는 거야. 이 적금이 쌓이잖아요. 1년 후 12월 31일에 까보는 거지. 까보면서 서로 맞다 이랬다 우리 이렇게 행복했지. 아니면 중간에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막 휘저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아 맞아 이렇게 행복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. 저는 뭐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무언가에 몰입했을 때 난 행복을 느꼈어. 1월이 거의 다 돼가는데 한 개밖에 안 행복했어? 1월에? 난 불행했어. 팩트잖아. 아 이제 드러내자. 나 드러낼 거야. 나 1월 13일 데이식스에 입덕했다. 오 데이식스 원래 좋아했는데 좀 깊이 입덕했어. 콩추 듣고 울었어. 그러고 아 미쳤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마이갓 예뻐서 그냥 듣자마자 기절. 이번 연도 여기 꽉 채우는 게 우리의 목표야. 여러분들도 우리랑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어. 행복 쭈꾸미. 왜 행복 쭈꾸미. 아우 정말 자 버킷리스트. 나는 있어. 완벽한 거 있어 이번에. 뭐야? 나는 이번에 몸을 만들겠어. 오 몸짱 하면 손민수가 나올 수 있게 몸을 만들고 싶어. 좀 애매해. 올해는 바디 프로필 꼭 도전할게. 찍을 거야? 찍을 거야. 몇 월에? 이거 방송 나가면 해야 돼. 여름 전에 오 하겠습니다. 진짜? 가짜. 아 여름 전에 할게. 진짜 여름 전에 한번. 아 여름 전에 날리자. 이번 연도에 이번 왜냐면 네모네 아무튼 밥풀을 꼭 한번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나는 책을 30권 읽을 거야 올해. 책 30권 되게 어려워. 왜냐면 한 달에 그 2.5권씩 읽어야 되잖아. 벌써 1월 중순이지. 네. 저 3권 읽었어요. 언제? 양세형의 별의 길. 시집으로 뭔 글자 수를 좀 줄였네요. 그리고 문상훈님의 내가 내 말 뭐 오해하지 않기. 가진 돈은 모두 써라. 몽땅 써라? 몽땅 써라 이것도 읽고. 손민수 가진 돈은 몽땅 써라라는 책을 읽고 좀 이상해졌어.
나머지도 읽고 있으니까 저는 올해 무조건 30권 채우는 그런데 나 지금 채울 수 있겠네. 독서 계획 있어요? 저도 지금 3권 읽고 있어요. 트렌드 코리아 2024 하나 읽었고 나도 세영 선배 거 책은 당연히 읽었고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몽타주라고 에세이가 있어. 그거 반 정도 읽었고 한 책을 저는 만족하지 않아. 이거 조금 있다가 그래. 이거 조금 있다 이거 조금 읽어. 그치? 마지막으로는 나는 메트로폴리탄의 경비원이었던가 이동진 평론가 추천한 거 있어. 그거 읽어요 지금. 괜찮네. 나도 30권 그럼. 그리고 저는 이번 연도 완벽하게 임나라와 독립입니다. 라라가 조금 힘들 때도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벌어오고 컨텐츠도 만들고 하고 싶어가지고 엔조이 2024 버킷리스트 가장 위에 있는 게 사실 그 다 필요 없어. 이것만 되면 맞아. 임신 프레그넌스 임신 예 왜? 프레그넌스 프레그넌트 원래 상반기에 임신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무릎 다치고 밀렸거든요. 근데 최근에 건강검진했는데 둘이 또 뭐가 안 좋은 게 나왔어. 아 몸이 참 안 좋다라는 둘이 이게 그냥 얘기하면 안 되나? 다음에 얘기할까? 다음에 얘기할까? 그래? 좀 심각한 게 나왔어 둘이. 근데 다행인 건요 여러분 약을 먹으면 괜찮대. 그래서 약을 먹는 동안 이제 임신을 하면 안 되니까 3개월 동안 약을 먹어야 된대. 상반기는 회복을 하고 올해 안에 임신이 성공하는 게 이제 최저의 목표죠. 그러면 올해 안에 가질 거잖아. 그 전에 무조건 민수랑 유럽여행 갔다 올까? 유럽여행 너무 좋죠. 손민수랑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10년을 만나면서 그러니까. 아! 동유럽 프라. 가봤다 프라. 프라 그렇네 프라에 왔습니다. 나 프라의 연인이야? 아니 난 서유럽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 이런 데 가고 싶어. 유럽은 맨날 아니야? 유럽? 아니 유럽 그리고 나는 개인 채널 활성화시키는 게 이번 목표. 지금 다시 손민수 하다에 가면 쇼츠들이 많이 올라있거든요. 손민수 하고 싶어하는 이제 네. 시작이니까 여러분 많이 지켜봐주세요. 그리고 영상 안 올린다 싶으면 욕도 좀 해주시고. 그리고 나 이번 목표가 골프 배우고 싶어. 새로운 스포츠. 왜냐면 테니스 배우고 내가 되게 행복했거든. 평생 스포츠가 하나가 있으면 좋다던데 나는 최대를 나왔는데 오히려 그때 운동을 다 해가지고 지금 운동 하기가 싫어. 그때 그치. 다 갈아서 했더니 지금 몸이 막 아파. 골프는 그래도 그나마 천천히 걷고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자기도 골프 배우기? 네 같이 골프. 배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금주 금주? 금주 유럽 가서 안 먹을 순 없고요. 절주라고 하자. 절주 오케이 이건 나 찬성. 아니 왜냐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금주는 너무 너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어. 아니 왜냐면 금주하면은 또 강박이 심해져서 폭주할 것 같아서 오케이 절주로 정해놓고 금주로 향해 가겠습니다. 아 오케이 혼자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왜냐면 못 가봐가지고 아 이번에 따라가서 그럼 미안해. 그건 더 따라서 오히려 더 좋았어. 또 따라갈 겁니다. 또 오케이. 그리고 저 원래 매년 저는 그런 걸 짰었거든요. 컨텐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뭐 300만 뭐 인스타그램 몇백만 뭐 이런 걸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그럴려.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늘려나가는 그 과정 하나씩. 그 나는 올해 엔조이 커플 채널 또 다시 열심히 활성화 시켜가지고 데이식스 한번 초대하겠습니다. 데이식스 한번 만났잖아요 벌써. 3년 전에 도훈님 네, 도훈이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너무 착한 거야. 이 친구 되게 괜찮은 친구다. 그래서 응원해야지 이렇게 있었는데 알고리즘에 갑자기 데이식스 노래가 나왔는데 도훈이 있는 그룹이네 이렇게 약간 들었어. 너무 좋은 거 같아. 아 좋다. 기회가 써야겠다. 민수는 우리 컨텐츠에 누구 초대하고 싶다? 한 명. 우리 컨텐츠에?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돼. 나는 뭐... TS? 어? TS가 누구야? BTS? 오! BTS랑 우리 지용이 형? 지용이 형이랑 BTS. 왜? 민수가 제 입대라는 게 빠르겠다, 야. 아, 그치. 카메라 몰래 들고 가가지고 제 입대해서. 자, 이거 그러면은 우리 이거 못 찍히면 어떡할래? 그래서 뭐 간단한 거 정해. 오케이. 해. 뭐 할래? 삭발 이런 거 삭발. 너 할 수 있어? 나 할 수 있어 나는. 아 뭐 하지? 센 거 없나? 벌칙으로? 벌점프? 나는 할 수 있어. 아니면 이거 두 개야. 손민수가 오토바이 타고 전국 일주 vs 임나라가 햄스터 뽀뽀하기. 그 둘 중에 정하라고? 내가 오토바이 탄다고 해도 넌 안 된다고 하잖아. 민수가 다 체크하고 그러지. 번지점프. 번지점프도 절대 못할 거야. 아 번지점프 하겠습니다. 번지점프 오케이. 너 괜찮아? 안 괜찮지. 그러니까 지켜야지. 아 지키면 돼. 나는 그럼 진짜 삭발 걸어 그럼. 삭발 세다. 삭발. 여기 그래. 반에서 더 창피해. 아 오케이. 변발! 변발하자. 변발 좋아. 더 세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? 우리 너무 순한 말 아니야? 변발 엄청 세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오케이. 변발하고 2대 여대생들 사이 싹 걸어가자. 오케이. 여러분 혹시 더 참신하고 더 재밌는 거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아, 나는 그리고 엔조잉들의 신념 꼭 이루고 싶은 것도 적었으면 좋겠어. 그래서 적고 거기에 못 찍혔을 때 벌칙 자기 스스로 뭐 할 건지 댓글 수정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. 네. 이제 있어야 재밌겠다. 화이팅! 화이팅!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비기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. 안녕! 막 올해 모두 하고 막 모두 하고 이래. 근데 결국 민수 망키시라
그러다 갑자기 가자! 가자! 올해는 우리 거다! 나 하기 싫어. 나 이렇게 했던 손민수. 아우! 2023년 손민수. 아우!